80년 5월 암매장 의혹을 밝히고 행불자를 찾는 것은 5.18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 2주년을 맞아 활동 보고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당시 계엄군 시체 처리팀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80년 5월 계엄군의 총탄에 희생된 광주 시민들. 당시 신고된 행방불명자는 242명에 달합니다. 5.18 진상조사위는 사라진 시신의 행방을 찾기 위해 계엄군의 시체처리팀 운용과 구체적인 활동에 주목해왔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광주교도소 인근에 암매장된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광주를 찾았다는 계엄군 2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전교사 소속 상관인 소령에게 매장 장소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위는 계엄군 시체 처리팀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확인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보병 복장으로 다시 내려와서 사망 그 시체의 그 매장 장소, 그다음에 숫자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줬고 그 현장에 전교사 소령으로 보이는 사람이 현장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위는 시체를 추가 훼손하는 등 계엄군이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더 참혹하게 비무장 시민을 사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과제인 발포 책임자와 관련한 조사는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주어진 역사적 사명과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1980년 5월 광주 등지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와 왜곡 은폐된 진실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5.18 조사위의 지난 2년간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발포 책임자를 밝히는 문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 구체적 실체를 아직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5.18의 숨겨진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